안녕하세요. 코인마켓 레이더 시간입니다. 자, 골드만삭스가 세계 최대 투자 은행으로 처음으로 암호화폐 거래 시장에 진출했다고 합니다. 자, 과연 어떤 형태로 진출한지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가총 1위부터 10위까지 주요 암호화폐 시세 현황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최근에 가파르게 오른 이오스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만 달러의 최고가 기준으로는 잠시 근접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오늘 그렇게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차트를 열어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4시간 봉 차트입니다. 자, 최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상당히 300달러 선까지 하락을 하면서 시세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상승 흐름이 나왔고, 저항선과 지지선을 계속해서 높여가면서 시세가 점점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삼각형으로 이렇게 수렴하는 모습이 나온 이후로 또 어제부터 본격적인 그런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 그런 시세 전망 역시나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네, 바로 오늘의 메인 이슈죠. 골드만삭스가 암호화폐 거래 시장에 진출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자, 정확히 말하면은 비트코인이라든지 그런 암호화폐를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그런 거래소가 아니라 바로 암호화폐 파생 상품 거래소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즉 비트코인 뭐 선물, 옵션, 즉 비트코인이 상승하는데 내지는 하락하는데 베팅을 해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파생 상품 시장을 런칭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됩니다. 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런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투자한 그런 이력이 있었고, 또 얼마 전에는 그 골드만삭스가 투자한 서클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인수하기도 했었죠. 즉 골드만삭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이 암호화폐 시장에 발을 내딛었다라고 보기보다는 계속해서 이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성이라든지 그런 가능성을 보면서 차근차근 이 투자의 폭을 넓혀왔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자, 미국 증권위원회, 즉 SEC가 현재 진행하는 ICO 프로젝트의 대부분이 바로 증권 형태, 즉 세큐리티 토큰의 형태를 띄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비트코인.com 보도에 따르면은 최근에 이 SEC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 만약에 이 ICO가 증권 형태로 판명이 난다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로는 이 IPO, 즉 주식이죠. 주식이 이제 기업 공개, 즉 기업이 상장을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 IPO인데 여기에 준하는 그런 규제를 받아야 하며, 자, 두 번째로는 자금을 모집하게 된다면은 이렇게 세금 이슈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이 역시 해결해야 되며, 마지막으로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이런 규제도 강화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단순히 이 ICO를 뭐 증권으로 규정을 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투자자 입장에서는 ICO를 참여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고요. 대신 반면에 그 진행하는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당연히 규제가 많고 세금 이슈가 발생을 하는 그런 ICO는 지양하겠죠. 따라서 이런 부분의 양면성을 잘 검토를 해서 당국이 마련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 한국의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에 참석을 해서, 자, 올해 7월 정도면은 이렇게 국제적인 암호화폐 그런 규제 방안이 윤곽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그 시점에 맞춰서 한국 역시 이런 암호화폐 규제 그런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김동연 총리는 그 회의에서 만약에 각국의 그런 규제가 너무나 온도차가 크다면은 분명히 가격적인 그런 차이가 발생을 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차익거래 기회가 발생할 수 있다. 자, 따라서 그런 부분 역시나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최근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서 약간 좀 소극적이었는데, 전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제 암호화폐 관련되는 법안을 이제 입법을 준비를 하면서 점점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이런 정부의 관여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신코의 전략 리서치팀 이래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